5학년 사회. 자, 고구려 백제 신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삼국시대의 신분. 여러 집단이 국가를 이루면서 자연스럽게 신분이 정해졌어. 그치? 지배자랑 피지배자가 있겠죠? 삼국시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었어요. 뭐가 있겠어? 귀족이 있었을 거야. 힘을 가진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또는 그 사람을 도와서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죠? 힘을 가진 집단에 속한 사람과 얘랑 얘의 친구들. 그죠? 친구들이에요. 높은 관리가 되었어요. 높은 관리가 되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토지가 있고요. 노비가 있어요. 토지와 노비가 있어요. 또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해요. 정치를 했다라는 거야. 이게 귀족이야. 근데 평민은 그냥 사람. 노비는 뭐예요? 전쟁에서 지거나 죄를 지은 사람들, 뭐가 되는 거예요? 노비가 되는 거예요. 노비가 되는 거예요. 신분에 따라 하는 일과 옷도 틀리고, 집 크기와 모양도 틀리고, 사용할 수 있는 그릇까지 틀려요. 사용할 수 있는 그릇도 틀리고요. 다 틀려요. 신분에 따라 사람의 크기를 다르게 표현해서, 이건 노비인가 보지. 이건 뭐 귀족인가 보지. 글씨 잘안 보이죠. 노비가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우산 같은 걸로, 그지? 이렇게 받쳐주고 있어요. 무슨 그림인지는 잘은 안 보이지만. 이건 집이죠. 그죠? 집이죠. 집이에요. 고구려 귀족의 저택이에요. 담장도 보이네요. 담장이 기와를 끼운 기와집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삼국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 귀족은 화려하게 장식된 집에서 살았어요. 당연히 좋은 음식을 먹겠죠. 또 비단으로 만든 옷을 입었어요. 옷의 모양은 비슷했지만, 뭐예요? 관직의 등급에 따라서 옷의 색깔이 달랐어요. 알았죠? 평민은 농민이에요. 대부분. 전쟁이 나면 나가서 싸워야 돼요. 주로 보리조에 잡곡을 먹고 배로 만든 옷을 입었어요. 배로 만든. 초가집에서 살았어요. 갈대잎이나 집단으로 왜냐면 이때만 해도 뭐를 안 먹었어? 쌀을 안 먹었잖아. 그지? 잘. 그렇기 때문에 볏짚이 없죠. 뭐를 얹어야 되겠어? 우리 너네들 집 가다 보면 갈대밭 있지? 저기 사이에. 그지? 어마어마하게. 갈대가 볏짚보다 훨씬 크잖아. 한 2m, 3m는 돼 보이도 원장님이 이렇게 손 뻗쳐도 그거보다 훨씬 크던데. 그거를 얹어요. 또 평민은 뭐를 해요? 세금을 내야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평민은 세금을 내요. 궁궐을 짓거나 성을 쌓는 일에 동원이 됐어요. 이걸 부역을 한다라고 그러죠. 부역. 일을, 노가다를 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그죠? 이 사람들이, 야, 우리 집좀좀 지지? 일로 와서 해야 돼. 노비도 아닌데 해야 돼. 알겠지? 그리고 또 뭐도 해야 돼? 전쟁이 나면 군인으로 나가서 싸워야 돼. 이 평민이 하는 일이 많아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평민은 뭐를 해야 돼요? 세금을 내요. 전쟁도 나가요. 노비예요. 가장 낮은 신분이에요. 주로 귀족이 농경지를 경작하거나 주인집에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주인집에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의 그냥 소유물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사고 파는 게 가능해요. 이거 대단한 거요. 원장님 같은 노비가 한명 있으면 너네는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요. 얘가 다 하잖아. 그지? 그것도 하루만 해줘? 죽을 때까지 해줘. 죽을 때까지.
짱 좋지. 공부할 필요가 있겠어? 없지. 근데 그런 노비가 10명 있다고 쳐. 완전히 대박. 그지? 100명이 있어봐. 대단하지. 실전 몇 개? 돈이 많은데 뭐 굳이 뭐하러 팔아? 너무 많으면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왜 필요가 없어? 노비 갖고 그것만 했겠어? 설거지랑 집안일이나 노비 갖고 뭘 했을까? 사고 팔기도 했고 겨울에 뭐 마당 할까? 청소랑 겨울에요? 겨울에 노비 데리고 뭐 할까? 눈치 봐요. 아니요. 새벽에 일어나서 락을 피우고 노비를 너가 노비가 많아. 겨울에 뭐할거 있어? 농사 짓을 것도 없는데. 저 노비 하나에 얼마나 비싸겠어? 생각을 해봐. 오늘날에 그런 존재가 있다고 쳐봐. 얼마겠어? 안 비쌀 것 같아? 집보다 비싸죠, 아파트보다. 그만한 가치가 있잖아, 그지? 맞지? 그만한 가치가 있어, 그지?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그런 일도 시키겠지. 자, 우리 마당새 1번부터 500번까지 집합한 다음에 어떻게 창을 하나씩 나눠줍니다. 칼도. 전쟁, 군사훈련도 시키고 그래요. 옛날에는 노비가 자기 사병, 군인도 되는 거예요. 알겠니? 나 대신 전쟁 나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이게 아주 무서운 시대였어요, 이 시대는. 노비가 그지 많으면 되게 힘이 센 거예요. 그래. 죄를 지었을 때 노비 갖다가 대신 벌받으라고 하면 그것도 돼요, 혹시? 이상한 말은 하지 마, 알았죠? 그럼 저 시대 때는 노비한테 잘해주는 귀족들이 별로 노비한테 잘해줘봤자 뭐해? 너가 노비야. 암만 잘해줘도 넌 슬퍼, 안 슬퍼? 도망가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 안 도망간다고? 열심히 일한. 잘해주면 잘해주면 그냥 그 개밥 먹고 계속 열심히 살 거라고? 일단은 그런 바꿔서 생각을 해봐요. 그건 암만 잘해줘봤자 소용이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뭐 노비가 그러니까 귀족이라고 그랬어. 귀족은 뭐 한다라고 그랬어? 귀족이 뭐를 해? 국가의 중요한 일도 하지. 맞아? 내가 백제 사람인데 내가 노비가 2,000명이 있어. 왜 가능한 거 아니야? 그지? 가능한 거야. 내가 국가에서도 어마어마하게, 그지? 내가 개인적으로 나는 자체적으로 전투도 할수 있어. 내가 신라 쳐들어가가지고, 그지? 마을 하나를 뺏었어. 대단해, 안 대단해? 그 노비, 거기, 또 거기서 노비 잡아가지고 또더 많아지겠지? 그지? 병사도 더 많아지겠지? 계속 커갑니다. 이 시대는 무서웠던 시대예요. 벽화를 통해 알수 있는 고구려 사람들의 모습. 무용총의 접객도예요. 접객. 객. 손님을 접대하는 그런 그림이라는 뜻이겠죠. 그죠? 응? 손님이겠지, 이 사람이. 그지? 손님한테 뭔가를 맛있는 걸 주고 있죠. 접객 또는 귀족으로 보이는 집주인이 집에 온, 이게 집주인인가 보죠? 그죠?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에요. 사람의 크기를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 뭐예요? 신분의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안악 3호분. 안악 3호분. 뭐 이거는 1호, 2호, 3호, 11호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생활도예요. 바퀴 달린 것들이 보이네요. 그죠? 귀족들의 부유한 생활 모습을 알수 있어요. 야, 지금도 쇠도 없는 시절에 이거 나무로 이런
바퀴로 만든 수레를 만들라고 생각을 해봐라.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겠죠, 그죠? 그리고 그 제품은 지금도 비싸. 그렇게 나무로 만든 수레가 있어봐. 제대로 잘 굴러가는 명품이 있다고 쳐봐. 가격이 10만 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죠?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죠? 지금도 비쌀 거예요, 그런 건. 귀족들의 부유한 생활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요. 부엌에서는 사람들이 부뚜막 위에 커다란 솥을 올려놓고 있어요. 이건 고기인가? 부뚜막 여기 불이고 여기 솥이네요. 대문 옆에는 집주인의 수레가 있고요. 부엌 옆 고기 창고에 고기가 있어요. 그죠? 그런 걸볼수 있어요. 귀족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삼국과 가야 문화의 특징을 볼게요. 고분, 옛날에 옛고짜지 오래된 그죠? 분, 그죠? 무덤이에요. 옛날에 만들어진 무덤이에요. 그 속에서 발견된 유물하고 벽화 등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어이씨, 아, 좀전 시간에도 원장님 막 소리 지르는 거 봤지? 집에서 일찍 자세요, 일찍 자. 그리고 학원에 오거나 하품 같은 것좀 하지 마. 이제 힘들어 죽겠어. 응? 고분에서 살펴본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문화의 특징을 볼게요. 고구려는 돌을 쌓아 올려서 무덤을 만들었어요. 나중에는 돌로 방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를 해? 그 위를 흙으로 덮어서 만들었대요. 맨 처음에는 뭐라고? 돌을 쌓아 올려 만들고, 그 다음에 돌로 방 만든 다음에 덮었어요. 돌방과 방이 있으면 돌방에는 벽이 생기죠? 벽화를 그려 놓았어요.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진취적인 기상, 강인한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고구려 사람들은 어떻다고? 진취적이고 강인한 모습이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쓸수 있어야 돼요. 옆에 거 볼게요. 무용총. 중국 지안에 있는 무용총이에요. 고구려 거죠. 어떻다고? 씩씩하죠. 굳센 기상을 볼수 있어요. 이건 산을 표현한 거겠죠. 삼두 넘어다니면서 호랭이를 잡아요. 대단하죠? 그죠? 백제 볼게요. 무령왕릉은 무덤 내부를 벽돌로 쌓아 만들었어요. 일찍부터 중국의 영향을 받았어요. 독창성을 발휘하여서 화려하고 섬세한 솜씨가 돋보여요. 공주 무령왕릉이에요. 공주에 있는 무령왕릉에는 금제 뒷거지, 금제 관식, 금제 귀걸이, 석수 등의 유물이 나왔어요. 무령왕릉이에요. 이게 뭘로 만든 거야? 벽돌. 그죠? 백제 거예요. 뭐라고? 화려하고 섬세한 솜씨, 그 다음에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 뭐라고? 백제. 그죠? 아, 뭐 이렇게 딱 읽고선 쉽네 이러고 넘어가면 안 돼. 우리는 수험생들은 다 외워야 돼. 외워서 쓸줄 알아야 돼. 표현할 수 있어야지. 그지? 신라, 나무로 방을 만들었어요. 그 위에 돌을 쌓고요. 흙을 덮어요. 독특한 무덤을 만들었어요. 무덤에서는 금으로 만든 화려한 장신구도 많이 발견됐어요. 금관총의 금관, 금관총의 금제 허리띠, 천마총의 금제 관식 이런 게 있어요. 뭐라고? 나무로 방 만들어. 그 위에 돌 쌓아. 그 다음에 흙 덮어. 그죠? 이렇게 해놨으니까 아직까지 이런 게 발견이 됐던 거야. 그지? 흙으로 안 덮어 놓으면 도굴을 하겠지. 맞아요? 야, 왕이 쓰던 이런 게 들었는데 도굴을 하겠어? 안 하겠어? 근데 이거를 완전히
잠시만요. 그렇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가면 배우는데요. 이게 위에서 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게 뭐 아까 이게 널 나무 덧널 이건 신라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맞아요? 맞잖아요. 이게 아까 돌로 방을 만들고 흙을 덮었다라는 건 뭐예요? 고구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이런 식으로 만든 건데요. 만약에 여기 신라 건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돌을 쌓아놓고 돌을 어마어마하게 막 흙차로 막 30개를 분 다음에 또 막 흙을 갖다가 막 흙차로 막 500개를 버놨어. 이거 도굴해 갈 수 있어? 이거 도굴하려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매달려가지고 대규모 공사를 해야 되지 한두 명이서 할 수가 없어. 그냥 걸려. 그치? 맞지? 그래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야. 이게 돌이 파지냐? 흙. 그저 힘들죠. 그죠? 저렇게 돼 있어요. 이 지금 여기서 무덤을 이게 표현한 것들 좀 잘 암기하도록 하자. 알았죠? 가야는 산등성이 무덤을 만들었어요. 자, 발달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유물을 남겼어요. 가야 이런 거. 철제 판가복. 이게 철판으로 만들었나 보죠. 그 다음에 가야의 금동관이래요. 금동관. 신라의 왕관에 비해서는 소박하대요. 나라의 규모가 틀리니까. 그렇지만 가야의 특징은 뭐예요? 발달된 철기 문화예요. 이거의 성능은 우수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 당시로서는 다른 고구려 백제 신라보다도 이건 잘 만들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삼국의 대외 교류, 삼국의 문화 교류. 고구려 고분에는 중국 신화에 나오는 신, 상상의 동물, 서역인의 모습이 있어요. 서역인. 고구려 각저총 벽화의 씨름도에는 눈이 부리부리하고 매부리코에 코수염이 난 사람이 삿발을 잡고 있는 모습이 있대요. 한번 보죠. 각저총. 이거? 이거 맞아요. 맞아요. 이 사람 어때요? 코가 서양 사람 코죠? 동양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코가 이렇게 하고 수염도 이렇게 서양식으로 났어요. 그죠?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부리코에 코수염이 난 사람이 삿발을 잡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서역인이다. 그죠? 서역인이다 라는 거예요. 알았지? 이 사람이 그려져 있다라는 건 이 사람들하고도 왔다 갔다 교류를 했다라는 거지. 서역 사람도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야. 그죠? 자, 무령왕릉은 무덤의 건축 양식과 유물로 보아서 아까 무령왕릉 여기 있죠?
건축 양식하고 유물로 보아서 백제와 중국, 일본 사이에 교류가 활발하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나타나고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우리나라는 또 일본에다가 가르쳐줘가지고 이런 양식이 세 나라에서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서로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야. 그것도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기술도 서로 공유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이게 공유가 될까? 이런 무덤까지? 이거 아니에요.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를 보여준다고? 교류가 활발하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이걸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 표현을. 알고만 있으면 안 돼. 알겠어요? 무령왕릉은 건축 양식으로 봐서 백제와 중국이 교류가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그걸 일본에다 가르쳐줬으니까, 그죠? 삼국 문화의 일본 전파 볼 거예요. 요거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담징은 뭐라고? 종이와 먹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만드는 기술을. 종이 만드는 기술, 먹 만드는 기술을 전해줬어요. 종이는 어떻게 만들지? 종이는 어떻게? 잘라가지고 얇게 펴서 나무 껍질에서 나서 아 한지를 만드는 걸 뭐 알아요? 이거 한지 얘기하는 거야. 아, 아 한지는 알아요. 한지는 대나무 껍데기. 대나무 껍데기 아니야. 탁나무고요. 탁나무. 중에. 잘 모르잖아요. 아무튼 어떤 나무든 상관없어요. 아까 죽지도 있어요. 원장님 죽지 참 좋아해요. 죽지 비싸요. 대나무로 만든 종이에요. 이 당시에 했던 건 아니야. 이 당시에는 죽지가 아마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 당나무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 아주 섬유처럼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안에 아주 하얀 부분만 써요. 어? 나무 껍질을 쭉 벗겨져요. 그러면 겉에 갈색은 다 버려. 하얀 걸로 또 껍질이 또 있어요. 그 안에. 그거를 갖다가 약품 처리도 해서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서 얘를 어떻게? 갈아. 갈아요. 아주 갈아요. 제대로 갈아요. 그래가지고 얘를 일종의 모기장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뜨면 떠지거든요. 김처럼. 그렇게 해서 종이를 만들게 돼요. 한 번 뜨고, 두 번 뜨고, 세 번 뜨고, 뭐 다섯 번 뜨고 이래요. 그걸 한 번만 뜨질 않아요. 그 종이 그 갈린 물을 갖다가 떠요. 그래서 다섯 번 뜬 종이를 오당지라고 그래요. 오당지. 다섯 번 해서. 오당지도 원장님 많이 사서 썼었어요. 먹은 어떻게 만들죠? 먹은 그 오징어. 대박이다. 먹에다가 물을 넣고 계속 갈기만 하면 먹이. 먹을 어떻게 만드냐고 이놈아. 그거 먹물 만드는 거지. 검정색 물을 먹에다 넣고 계속 갈아요. 계속 갈아요. 대박이다. 먹은요 중에. 물에 넣고 갈아요. 먹은요 나무를 태우면 그름이 생겨요. 특히 그름이 많이 생기는 나무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나무 그름을 모아서 개에다가 송진을 섞어서 굳힌 게 바로 먹이에요. 먹. 알겠죠? 그렇죠. 자, 담징은 모두 그렸어요? 일본의 호류사라는 절이 있어요.
알겠죠? 호류사의 금당벽화를 그렸어요. 한번 금당벽화 한번 볼게요. 누가 그렸다고? 담징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고구려. 일본에다 뭐도 줬어? 종이 만드는 기술. 뭐 만드는 기술. 금당벽화도 그리고. 많죠? 그렇죠? 어떤 게 그런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몇 년 된 거예요? 되게 오래된 거잖아요. 고구려가 언제요? 기원전 37년에 만들었잖아요. 2000년 전, 1500년 전. 그죠? 자, 백제는 아직기랑 누가 왕이니 백제 사람이에요? 뭐를 가리켜 줬어요? 한문, 논어, 천자문, 신라는 배 만드는 기술, 또 뭐? 뚝 쌓는 기술을 전해줬어요. 가야는? 가야 토기는 스에키라는 일본 토기예요. 일본의 토기에 영향을 줬어요. 토기. 알았죠? 스에키는 우리말의 쇠를 스에로, 일본 놈들이 발음 잘 못하잖아. 그래서 스에로 된 거래요. 쇠처럼 단단한 토기를 뜻하는 거래요. 그죠? 가야는 가야토기, 신라는 배뚝, 백제는 한문노노 천자문, 담징은 종이먹 만드는 기술하고 금당벽화. 자, 조용.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